아, 이분은 주식의 바닥에 무서움을. 그 당연하죠. 일반적으로 초보자분들이 이게 바닥은 신도 몰라요. 저는 어떤 걸 당해봤냐면은 옛날에 이제 포스코 있죠, 포스코. 진짜 저는 포스코인데 이것도 한번 당해봤어요. 여러분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뭐냐면은 주가 쭉 빠져요. 딱 반등 나와요. 바닥이네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더라고. 우량주기 때문에 손절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제가 밑에서 한번더 물을 타서 수익권에 나오긴 나왔는데, 이런 걸 보면 내가 느낀 거죠. 이게 바닥인지 알았는데 한번더 빼더라. 그래서 내가 우량주를 이제 매매할 때는 항상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눌림목에 딱 들어가잖아요. 아니면 돌파할 때딱 들어가면은 한번더 뺀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요. 그 경험이에요. 제 포스코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잘 봐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닥인 가죠? 올라가서 안 빠지고 횡보하네? 근데 요런 데 들어가도 한 박자 더 빠질 거 계산하고 들어가야 돼요. 진짜로. 이런 게 지금 나온다니까, 이런 게. 그리고 바닥 만들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이런 게 나와요, 우량주는. 근데 이거 말고, 예, 옛날에 제가, 당했던 부분이 어디냐면은, 예, 여기에요, 여기 봐봐. 여기. 와, 이렇게 많이 빠져서 이제 추세 돌렸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예, 매수를 들어갔는데, 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그때 한 3천만 원 들어갔는데 쭉 그냥 빠지는 거예요. 나 신경 안 썼어요. 우량주라서 신경 안 썼는데 계속 빠지는 거예요. 이 3천만 원이 1,500만 원 이하로 내려가는 거야. 네, 여러분 생각해봐요. 포스코가 여기서 이만큼 빠졌어요. 고점 대비 63만 원에서 그때 한 30만 원까지 20만 원까지 빠졌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데 예, 여기서 예, 이거를 한번더 빼는 거예요.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이 여기 떴어요. 압수수색이.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5천만 원인가 7천만 원인가 물타기 왕창 했어요. 왕창 해갖고 평당가를 한 20만 원 정도로 낮췄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기다렸더만 이게 본진 오길래 여기서 팔았어요. 예, 요쯤에서 한 10%도 아니에요. 한 7% 정도 수익 보고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게 여기서 날아가더라고요. 이렇게. 왜 파냐면은 이걸 한번 당하고 보니까 여기서 한번더 나올 것 같는 거야. 와, 이게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페이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은 제가 이때까지 경험해본 우량주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한번더 파요. 진짜요. 파든지 아니면 가는 척 했다가 흔들어요. 위아래로. 이러고 올라갔거든요. 내가 이런 걸 워낙 많이 겪어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지수 자체도 그렇고 이제 개인들의 신용이 안 틀렸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솔직히 이런 것도 지금 요 바닥이 아니라 한번더 뺐다가 올라간다라고 미리 대비를 다 해야 돼요. 그것까지. 저는 다행인 게 저는 요때 우량주라서 막 매덕을 들어간 게 아니고 내 자산 대비해서 그냥 얼마 안 들어갔어요. 3천만 원이면 얼마 안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여기서 본전 안 주고 빠지면 여기 더 탈라 그랬어요. 1억 더. 우량주니까. 근데 뭐 다행히 여기서 이제 올라갔는데 뭐 많이는 못 먹었지만은 예,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 이후로 아, 우량주들은 아무리 제일 좋은 차트 바닥에서 이렇게 한번더 뺀다는 거. 이것뿐만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또 경험으로 따지면은 롯데케미칼인가? 예,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은 예, 이게 이런 게 경험치예요. 이런 것도 옛날 차트 보면은 제가 주식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주가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가지고 이런 게 올라가는 이런 타점에서 이게 이렇게 이제 반등하겠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게 아니에요.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더 찍어요. 이렇게 밑으로. 이건 다행히 많이는 안 찍었지만은 이런 게 찍어요. 이런 게. 근데 이거는 네,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데 만약에 들어가잖아요. 차트 바뀌었다고 들어가면은 이거 얻어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항상 우량주들은 반등 나오면은 눌림을 생각하고 아니면은 흔들기를 생각하고 들어가라. 오히려 테마주들이요 더 나아요. 우량주들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람이 심리적으로 지치게 만들어요. 세워라 안 해오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테마주들은 잠깐 흔드는 거 버텨버리면 확 튄단 말이에요. 야들은 차트 돌리는데 1년 2년이 걸리지만은 테마주들은 예, 일주일이면 돼요. 그 장단점이 있어. 제가 삼성전자, LG전자 1차 매수만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물론 1차 매수돼서 올라가서 좀 짜증날 수는 있지만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제가 삼성전자 이런 것도 보면은 제가 그림을 미리 그려놨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살짝 반등 나왔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요 자리는 밑으로 한번더 뺀다고 생각하고 이 전저점까지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팩트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좀할수 있으려면은 경험도 있어야 되고 본인이 정확한 기준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